자연과 학층인가? 다섯 번째 층이 열렸구만. 지정사선은 티페리트. 이름들이 죄다 왜 이래? 이보시오, 티페리트! 여기 있습니까? 시끄러워!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딜 보고 소리치는 거야? 뭐야, 완전 꼬맹인데? 이래봬도 예전보다 꽤 자랐거든? 아, 로보토맨 시절보다? 아니, 처음 죽을 때 말이야. 그때는 정말 꼬맹이었는데 여기서는 나이를 좀 먹은 몸으로 깼나 봐. 도서관의 힘인지 엔젤라의 배려인지는 몰라도 사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겠지. 게다가 살아온 시간으로 치면 이 모습보다 몇 년은 더 먹어야겠지만. 그건 그렇고 초면에 주먹질은 너무한데.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구만. 네가 어리버리하니까 그렇지. 이름은? 롤랑. 밑바닥 해결사 일을 하다가 엔젤라를 도와주고 있어. 보아하니 상층 애들은 다 만났겠네. 상층? 상층부는 이곳 아닌가? 이번에는 하층이겠구나. 무슨 뜻인지 알잖아. 대충 알아먹어. 아이고 까칠해라. 난 티페르트야. 자연과학층을 담당하고 있지. 과학이면 머리 좀 굴려야 할 텐데. 요요 버르장머리하고는 두 번 당하진 않지. 거침없기는 해도 내가 알던 사람보다는 느리다고. 무시하지 말아줄래? 나도 일이 일이라 과학에 대해서 예전에 주워들은 건 꽤 있거든. 아마 살아온 날수로 치면 너보다 나이도 많을 거야. 나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말고 행동이 성숙해야지. 응? 엔젤라 상태는 어때? 늘 궁금증이 많지. 어떨 땐 정말 아이 같다니까? 그럴 수 있지. 엔젤라가 살아온 건 땅 밑뿐이니까. 맞아. 밖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했어. 넌 다른 사서처럼 엔젤라에게 딱히 악감정이 있거나 하진 않나 보네. 대충 사정은 아니까 누구보다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몇몇 과거 일들을 봤어. 그리고 네가 날 깨우기 전까지의 일들도. 그래서 엔젤라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앞으로 깨어날 사서들도 대략 상황은 이해하고 있을 거야. 상층, 아니 하층 애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엔젤라의 선택에 대해 찬성한다?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찬성할지 말지 갈리겠지. 적어도 당분간은 도와주려고 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들 목적은 같거든. 도서관을 완성하는 것? 그래, 빛은 7일간 비춰야 의미가 있으니까. 이야, 이렇게 우호적인 사설을 만나서 좋네. 자,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동화책이라도 담으러 들고 올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도와줄까?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은 책들이네. 다 읽은 거야? 대강은. 뭐야, 양자물리학, 세포생물학. 책 위에 어려운 말들을 가득 적어뒀네. 이곳의 책은 제목만으로 정직하게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게다가 정상적인 책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고 보니 도서관에 굴러다니는 책 대부분은 완성된 문장이 별로 없었지. 보는 사람에 따라 책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거야. 처음부터 불완전한 책도 있지만. 읽으면 사라지는 책과 사라지지 않는 책의 차이도 그 완전성과 관련 있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책은 완전히 읽혔다와 읽히지 않았다로 구분하는 듯해. 완벽히 읽어 책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책은 사라지는 거지. 어? 나 그런 비슷한 거 아는데. 빛은 관측 여하에 따라 입자이기도 파동이기도 하다며. 관측의 여부에 따라 형질을 바꾸는 그런 원리인가? 나도 몰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안다고 막 붙이지 좀 마. 어차피 이것도 특이점처럼 얼렁뚱땅 작동하겠지.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을 뿐이야. 엄청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하는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래도 이곳으로 오는 책들은 제대로 읽고 관리하고 있어. 같은 책이어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니까. 한 책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는 건 꽤 반복적인 일이라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건 짜증나니까.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 그래서 같은 책이 여러 권 필요한 것이군. 잘은 모르겠지만 네가 말한 빛의 특징이 싫진 않아. 바라봐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조금 낭만적이니까. 에녹도 내가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을까? 에녹? 예전에 티페리트는 둘이었어. 너와 말코트가 말하던 두 번째 삶 말이야. 우리 둘은 첫 번째 삶에서도 함께였지. 애인인가 봐. 그렇게 끈덕지게 붙어있었다니. 에녹은 첫 번째도 두 번째에도 내 곁을 떠나버렸지. 두 번이나 차이다니 안타깝군. 그래도 기운 차려. 다들 헤어지고 나서도 잘만 살더라. 에녹은 죽었거든. 그리고 에녹은 그런 가벼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두 번째에 에녹을 떠나보낼 때 에녹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모두가 쉽게 죽지만 분명 아무 의미 없이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지. 어려운 이야기인걸. 그 의미는 찾았어? 아마도. 그리고 내가 부여받은 의미는 빛을 완전하게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다들 전부터 빛이라고 하는데 대체 그게 뭐야? 로보토미의 특이점에 대해 들었지? 뭐 대강은. 마음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들었어? 맞아. 물리적으로 발현한 마음이 다시 비정형의 상태로 사람들에게 스며들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로보토미사는 도시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빛을 모았어. 물론 겉으로는 에너지 회사라는 명분이 있었지. 날개가 될 정도로 에너지는 어떻게 모은 거야? 사람으로부터 끄집어냈나? 특이점의 부작용으로 환상체라는 괴물들이 생겨났거든. 환상체라는 존재를 관리함과 동시에 환상체는 에너지를 뿜어냈지. 엔케팔린이 바로 그거야. 뭐? 엔케팔린 전지가 괴물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진짜. 엔케팔린 라이터로 여러 번 담배도 피웠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지. 사람이 환상체가 되었으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괴물이란 건가? 그 괴물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나마나 직원들은 죄다 죽어나갔을 거고. 맞아. 그렇게 로보토미에서는 엔젤라가 말하던 무대가 펼쳐진 거야. 도시답구만.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을 줄창 죽여대던 회사. 거의 뭐 날개들에 있는 괴담의 클리셰야. 난 다른 날개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역시 그렇겠지? 그렇고 말고. 그 반복을 끊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그 반복을 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빛이라는 거군. 강제로 사람들을 세뇌하려 한 것 같은데?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그거야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나도 이런 큰 줄기만 알아. 그래서 나도 보고 싶어. 정말 이런 반복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엔젤라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거든. 맡겨만 주십시오. 앞으로 티페리트 양을 위해 적당한 책들을 가지고 올 테니. 그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 빨리빨리 좀 움직여. 그렇게 보채지 마. 이래봬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게 부지런한 거면 달팽이도. 자자자, 다 옮겼어. 거참 성격 한번 급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치우고 싶을 뿐이야. 그리 자신만만하다면 도시과학에 대한 정보 습득은 좀 진행했어? 몰라. 기존 물리법칙이 있다 해도 특이점이 전부 말아먹었는데 무슨 소용이겠어. 애초에 우리 사서들도 생명체라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확실히 특이점은
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변수지. 그런데 사서의 정의가 어렵다는 건? 그 부분은 나도 솔직히 궁금해서. 사서를 뭐라 생각해?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같은 존재? 모든 사서는 도서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 지정사서와 보조사서는 로보토미에서 일하던 세피라와 직원이라는 원본이 있는 존재지. 그러고 보니 비슷한 말을 들었어. 예전 로보토미사의 직원들이 다시 육체를 부여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엔젤라는 분명 약속을 지켰지. 하지만 세피라와 직원만 부활한 게 아니야. 환상체도 함께 부활했지. 로보토미의 시설 대부분이 무너지고 빛과 전투로 에너지를 소모해버려서 물리적인 육체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서들은 육체를 복원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래서 사서들은 환상체를 짊어지고 손님과 싸우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가였구만. 그래도 환상체라는 존재한테 힘을 빌린다는 느낌이었지 먹힌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문득 어떤 선을 넘을 것 같을 때가 있긴 했지만, 그 선을 넘으면 뒤틀림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되는 거야. 엔젤라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거고. 뭔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꼴 같군. 그 말대로야. 이번에는 우리가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아. 엔젤라 나름의 복수일까? 그럴지도. 근데 나는 대체 왜 휘말려야 하지?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나와 보조사서들이 끔찍하게 죽는다 해도 도서관이 폐관을 하면 다시 형태를 갖추고 잠에서 깨어나. 하지만 손님을 응대할 때는 언제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왜 그런지 알아? 잊어버리기 때문이지. 맞아. 사서들은 손님을 응대하는 시점에서 죽어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게 돼. 손님과 같은 처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상대해야만 하는 거야. 매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각오한 채 손님들을 마주하는 거지. 어때? 도서관의 초대가 이래도 치사하다고 생각해? 뭐 충분히 공평하지. 그래도 우리는 다시 되살아나기라도 하잖아. 결과적으로 죽는 순간에 모른다는 건 둘째치더라도. 그러니 마냥 치사하지 않다고 할 순 없겠는걸. 폐관 후에 우리는 고통을 잊는다지만 아픔을 느꼈단 사실은 존재하잖아. 이 무대 위에서 노란하게 하는 엔젤라가 원망스럽진 않은 거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면 진작에 했겠지. 엔젤라는 나름의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예전 로보토미에서 직원은 말 그대로 소모품이었어. 다른 기업들과 같이.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사서는 버려지지 않아. 누구도 버려지지 않지. 버려지지는 않는다라. 뭐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하는 게 티페리트의 장점이네. 이게 다 관록이지. 난 가끔 도서관에서 눈을 감았다가 깨어날 때 다시는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 아니, 이곳에서 뿐만이 아니었지. 밖에서도 늘 그래왔어. 잠에서 깨지 않았더라면 싶었지. 어째서?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아무 기대 없는 하루를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기대가 없다고? 맞아. 무언가에 대한 기대 따위는 진작에 버렸지. 나 자신이나 이 돌아가는 세상은 결국 몰락할 거야. 너희가 말하던 그 마음의 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난 우리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 허, 믿는 건 자유니까. 그럼 무대 위에서 춤출 준비를 하러 가볼까? 자자, 따끈따끈한 책 대령이요. 사람의 마음이 증폭함에 따라 힘을 얻고 몸이 변한다. 이게 바로 뒤틀림이라는 현상이야. 예전 로보토비사에서 환상체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이지. 뒤틀림이 환상체라고? 과정은 비슷하지만 본질에서 달라. 환상체는 매개체가 된 사람이 스스로 발현한 게 아니었으니까. 누군가의 의지로 마음을 끄집어낸 게 환상체라면 뒤틀림은 자신의 의지로 발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죄다 저런 괴물이 잠들어 있다는 건가? 나중 가면 개나 소나 뒤틀려서 난장판이 나겠군. 강렬한 계기가 필요해. 우는 아이가 된 새벽사무소의 필립만 봐도 감정 증폭이 필요했거든. 무언가 조건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가 만들어낸 변수였지. 변수라고? 엔젤라가 탈취한 빛 말이야. 7일 동안 온전히 세상을 비췄다면 이런 부작용도 없었을 거야. 그렇군. 어중간한 잘못을 저질렀어. 안 하는 이만 못한 짓을 한 것 같아. 수습할 방법은 있어? 뿌려진 빛을 회수해 온전한 7일치의 빛을 뿌리는 것. 엔젤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걸. 엔젤라가 그랬어. 다시 회수할 때까지만 유보해달라고. 분명 엔젤라도 찾고 있겠지. 그러고 보니 넌 엔젤라가 시간을 달라는 것에 동의했다고 했지. 어째서 찬성한 거야? 네가 말한 것처럼 계획이 틀어졌는데도. 분했지만 믿고 싶었어. 엔젤라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아이고, 성인군 자시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화내고 원망하고 싶어. 하지만 에녹이라면 이랬을 거야. 조금만 더 믿어보자면서. 대단하네. 나보다 훨씬 강해. 난 그러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멀리 바라보지 못하거든. 너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분명 멀리 볼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견뎌보자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 응원 고마워, 꼬맹이.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고!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시나? 예전에는 나 자신의 존재 가치 따위는 없다고 기대조차 안 했던 적이 있어.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에녹은 달랐어. 그 애는 늘 멀리 있는 빛을 봤거든. 그리고 생각했지. 에녹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건 기대하기 때문이야. 대체 뭘 기대하는데?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내 삶에는 분명 세상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과 의미가 존재한다고. 너무 낙관적인데? 자연과학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서 존재해. 순수한 호기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함을 견딜 수 없는 거겠지. 그렇게 세상을 빛으로 밝혔지만 소수만 나아간 채 대부분은 동굴로 돌아갔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의 수는 너무나 적어. 대다수의 사람은 다시 어두운 곳으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만 소비하고 있고. 네 말처럼 모두 저물어 가나 봐.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 투성이라서 눈을 감는 거야. 혹은 나 없이도 어떻게든 굴러갈 세상이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눈을 감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어.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너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네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은 없는데 멋대로 단정 지은 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내 앞날은 어둠밖에 없었어. 빛 따윈 없었다고. 당장에는 빛이 없어 보일 수 있어.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 하지만 빛은 없는 게 아니야. 빛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다른 빛들까지 볼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수만은 없을 거야. 물론 그 빛을 발견했을 때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머무는 사람도 있겠지. 빛으로 나아가기에는 난 너무 숨이 차. 애초에 보이지 않던 빛이 갑자기 보일 리가 없잖아. 나아가봤자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얻고 싶은 것도 없지. 더는 기대하고 싶지 않아. 기대해봤자니까 도시에서는. 아니, 기대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애써 외면할 뿐이지. 텅 빈 껍데기는 매일 모르는 누군가의 피로 범벅이 되어 집에 돌아온다. 퀴퀴한 냄새, 회색빛 창.
혼자 살기에는 조금 넓은 방, 혼자 살기에는 어딘가 허전한 마음, 불이 꺼진 방. 소파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본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맥주캔, 날리는 담뱃재, 부엌의 물방울 소리, 벽 너머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저 속에 내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풍경들, 내가 잃어버린 풍경들, 그 어떤 기대조차 없는 사람의 방, 나아질 건 보이지 않는 방, 기대조차 품지 않고 잠들어버리는 매일 밤, 검은 덩어리만이 홀로 놓인 방. 똑똑, 속 시커먼 애송이 거기 있지? 어차피 또 이상한 곳에 화풀이하고 돌아와서 디비져 있겠지. 내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러 왔는데 들어보지 않겠어? 넌 인간도 아니면서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당연한 듯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까, 난 봤으니까. 인간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밝히려는 빛을 향해 가는 몸짓을 봤으니까.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 덩어리일 뿐이야. 너도 덩어리의 복사인 가짜지. 그 어디에도 의미는 없어. 소망은 소망일 뿐. 아무리 기대를 해도 원하는 대로 손에 넣을 수 없어. 티페리트, 이게 무슨 꼴이야? 잠시 눈을 떼고 있었는데. 롤랑이 품고 있는 마음과 이곳이 공명하는 것 같아. 각층의 지정사서와 담당하는 영역이 감정을 증폭한 거지. 그렇기에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폭주할 수 있는 것 같고. 추측일 뿐이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 나도 본의 아니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고 말이지. 해결 방법은 알고 있지, 디페리트? 잘 부탁할게. 옅은 미소. 즐거워? 뭐, 어느 정도는. 그야, 나만 꼴불견인 채로 있긴 싫었거든. 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내게 충실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 꼴사 나온 모습을 보였네. 좀 나아졌어? 잘 모르겠어. 후련해진 것 같긴 한데. 나로서 있었단 느낌은 아니야. 응어리를 토해냈다니 다행이야. 아까는 복사 본인이 인간이 아니니 쏘아붙여서 미안해. 신경 안 써. 난 이미 누군가의 기억을 머금은 채 많은 반복을 했어. 지금의 내가 과연 생전의 나였을지조차 모를 지경이야. 네 말이 틀리진 않았다는 거지. 하지만 그건 전혀 네가 아니게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 난 내 원본이 뭐든 상관없어. 사설하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도 신경 안 써. 내가 지금 이곳에 실제로 존재하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면 돼.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분명 저마다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나라도 가치가 있을까? 분명 그럴 거야. 나도 잘나게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어. 그래도 믿어보려고 해. 믿는 건 자유잖아? 맞아. 믿는 건 자유니까.